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교육청 학교교육과에서 고입 업무를 맡고 있는 장학사 고희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관한 내용을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고입제도 변화의 배경, 2021 고입 전형 주요 내용, 2021 고입 전형 내신 선출 방안, 학교별 고입 전형 안내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입 전형 변화의 배경과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을 살펴보면, 시대가 변하고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어떠한 학생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가지 핵심 역량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자기관리 역량으로서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 인간. 둘째는 의사소통 역량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 존중하는 능력. 세 번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을 가진 사람. 네 번째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역량. 다섯 번째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여섯 번째,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이 여섯 가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그 교육과정에 발맞춰서 고입 전형도 변화해 왔는데, 2021학년도 고입 전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목적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2019학년도부터 내신 성적 100%를 반영한 고입 전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학년 봉사활동 시수가 조정되었는데요. 기존 20시간 만점에서 12시간 만점으로 변경하였다가 최종 시간에 관계없이 만점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는 후기 고등학교 전형이 실시되면서 제주 외고에 지원하는 학생 중 희망하는 경우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에 동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외 지역의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고입 전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 후기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선발합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전기 학교에 1회, 후기 모집 학교에 각각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외고, 자사고, 국제고 지원자는 평준화 일반고에 동시 지원이 가능하며, 셋째, 내신 성적 산출은 2020년 12월 7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 적용되며, 넷째,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의 학급당 정원이 33명에서 29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후기 학교의 구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모집 고등학교에 속하는 학교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과,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고 특성화과가 해당하겠습니다. 후기 모집 고등학교에는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비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해당하며, 비평준화 일반고 중에 지금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일반고이면서 특성화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고입 전형의 주요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제주과학고가 8월 31일에서 9월 2일, 그리고 특성화고의 취업자 전형이 12월 9일에서 10일, 일반 전형이 12월 17일에서 18일에 이루어지며, 후기 모집 고등학교인 평준화고, 비평준화고는 12월 22일에서 28일,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는 12월 17일에서 22일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면접 전형은 제주과학고등학교 11월 23일, 애월고 미술과와 함덕고 음악과는 12월 18일, 특성화고 취업자 전형은 12월 14일에 이루어지며, 제주 외국어고등학교는 12월 30일에 면접이 실시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제주과학고등학교 12월 8일, 애월고 미술과 함덕고 음악과 12월 23일, 특성화고 취업자 전형 12월 16일, 특성화고 일반 전형 12월 21일이며, 비평준화고등학교는 12월 31일에, 제주 외국어고등학교는 2021년 1월 4일에, 평준화고등학교는 2021년 1월 13일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2021 학년도 고입전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형 방법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의한 내신 성적 개인석차 백분율로 전형하며 모집 정원의 100%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배치하게 되며 학생이 원하는 학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등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서 선정 배치됩니다. 다음은 고입 전형 시 내신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교과 내신과 비교과 내신으로 이루어지며, 교과 내신은 80%, 비교과 내신은 20%가 되겠습니다. 그중 교과 내신을 산출할 때에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운영 학기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같은 학년 다른 학기 교과 성적을 입에 처리하여 반영하며, 자유학년제의 경우에는 그 학년의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2학년과 3학년의 교과 성적을 40%, 60%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교과 내신 성적 점수표인데요.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 2, 3학년은 10, 30, 60%로 반영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그 점수표 중에서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교과 내신의 총점은 240점이 됩니다. 비교과 내신은 모두 6가지 영역에 대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출결 상황 6%, 봉사활동 6%,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독서활동이 각각 2%를 차지하며, 비교과 내신의 총점은 60점 되겠습니다. 비교과 내신 산출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산출하며, 비교과 내신에서 가산점과 감점 부여 기준은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비교과 내신 중 출결 상황 산출 기준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알으셔야 될 내용은, 출결 상황에서 감점 대상은 미인정 결석만 해당한다는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인정 결석 1일당 0.5점씩 감점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각 학년별 6점 만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학년과 2학년 때에는 20시간 이상인 경우에 만점이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3학년은 시수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6점 만점을 받겠습니다.
비교과 내신 성적 산출 중 자율 활동입니다. 1, 2, 3학년 통틀어서 점수를 부여하며 기본 점수 5점에 가산점 1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학부모님들께서 가산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가산점이나 감점은 교육청에서 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산점 부여 기준도 예시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역시 기본 점수 5점과 가산점 1점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도 마찬가지로 기본 점수 5점과 가산점 1점이며 역시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된 사항을 근거로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정됩니다. 독서 활동 마찬가지로 기본 점수 5점, 가산점 1점으로 부여되며 조금 특이할 만한 사항은 독서 활동에 있어서의 감점은 주로 학년별 독서 기록이 없는 학생에 하나여 감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학교에서 학년별 독서 활동이 없는 경우에 감점을 0.5점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하면 1, 2, 3학년 모두 기록이 없는 학생인 경우에는 최대 1.5점까지도 감점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석차 백분율 산출 방법인데요. 개인석차 백분율 산출하는 방법은 지금 중3 학생인 졸업 예정자나 또는 졸업한 학생, 타시도 출신 학생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졸업 예정자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졸업 예정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교과 활동 점수와 비교과 활동 점수를 80대 20% 해서 총점을 매기고 그걸로 하여서 개인석차 백분율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동점자인 경우에는 내신 성적 산출 지침에 명시된 동점자 사정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학교별 고입 전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준화 고등학교를 보면은 모집 정원은 89학급 2581명이며 남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5개교, 여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5개교가 있는데 원서에 원하는 학교를 1지망에서 5지망까지 명시하여서 지원하게 됩니다. 평준화고의 전형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도내 학교는 내신 성적 개인 석차 백분율로 전형합니다. 평준화고 역시 내신 성적 개인 석차 백분율로 남녀 구분 없이 모집 정원의 100%를 선발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나 학업 중단자로서 외국에서 중학교 수료 후 응시하는 학생, 제주국제학교 이수자는 별도의 계산식에 의해서 내신 성적 개인 석차 백분율을 계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준화고 입학 사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순위 출결 상황 점수가 높은 학생, 2순위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학생, 3순위 교과활동 성적이 높은 학생 순서로 사정하며 1에서 3순위가 동점인 경우에는 전원 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평준화고의 배정 방법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평준화고에서 1지망에 지원한 학교에 모든 학생이 갔으면은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나 또는 학교가 위치한 곳에 인구 분포나 이런 걸로 인하여 모든 학생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만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1, 2, 3, 4, 5지망에 배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1에서 9등급까지 구간을 나누어서 등급 비율만큼 각 학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망 학생 수가 배정 인원보다 초과했을 때는 컴퓨터에 의한 전산 추첨이 이루어지며 지망 학생 수가 배정 인원보다 미달됐을 경우에는 일지망 학생을 우선 배정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일지망에 배정되지 않은 학생의 2, 3, 4, 5지망 순으로 역시 전산 추첨 배정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평준하고 입학 전형입니다. 비평준화 고등학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남학교 3교, 여학교 3교, 남녀공학 8교가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1,821명으로 전형 방법은 내신 성적, 개인 석차 100분율로 전형하며 남녀 구분 없이 모집 정원의 100%를 선발합니다. 구체적인 전형 방법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별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과학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주과학고등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모두 40명을 모집합니다. 이 중에 사회통합 전형으로 8명을 선발하며 정원 외로 국가유공자 자녀를 1명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제주과학고등학교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방문, 소집, 면담이 이루어지고 2단계에서 대면 면접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 1단계와 2단계 전형 결과를 종합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주과학고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제주과학고등학교는 전 과목의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3학기에 수학, 과학 성취도가 반영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는 영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각 25명 모두 100명을 모집합니다. 역시 특수목적 고등학교이므로 사회통합 전형으로 20%인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과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제주 외국어 고의 전형 방법은 1단계 전형에서 영어 내신 성적과 출결로 1.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 전형에서 1단계 성적과 서류, 면접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에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남녀공 체육과 입학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녀공 체육과는 전국 단위로 40명을 모집하며 모집 종목은 육상, 수영, 체조, 볼링, 역도, 유도, 태권도, 레슬링, 복싱, 씨름입니다. 전형 방법은 입상 실적과 내신 성적, 출결 상황을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은 이미 9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애월고 미술과의 입학 전형입니다. 애월고 미술과도 2학급 40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국가유공자 자녀를 1명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애월고 미술과의 전형 방법은 내신 성적, 미술 성적, 미술적 잠재 능력 및 인성으로 이루어지며 1단계에서 내신과 미술 교과 성적, 2단계에서 미술적 잠재 능력 및 인성을 평가하고 1, 2단계 전형을 합산한 성적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월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전형 요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함덕고 음악과의 전형 방법입니다. 역시 2학급 4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국가유공자 자녀 1명을 모집할 수 있고 전공 분야는 피아노, 성악, 작곡, 관악, 현악, 타악, 국악, 실용음악이 되겠습니다. 함덕구 음악과의 전형 방법은 내신 성적 300점, 전공 실기 300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덕구 음악과 전형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함덕구
홈페이지나 또는 도교육청 도교입시정보방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교별 학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모두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교 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개교는 일반 고등학교에 특성화과가 설치된 학교가 되겠는데, 이 중에 이 9개의 학교 중에 영주고등학교와 제주중앙고등학교 그리고 성산고등학교 이 3개의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이면서 특성화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이고, 나머지 6개의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각 과를 잘 보시고 나중에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특성화고에 갈 때는 어떤 학교에 무슨 과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참고를 해주시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모집정원입니다. 학교별 모집정원은 보시는 표와 같고, 이 학교별 모집 인원을 모두 합하면 1290명이 됩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특성화 고등학교의 모집 정원이 모두 1290명이 되는 것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취업자 특별 전형으로 20%를 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취업자 특별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후 선취업 후 학습을 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학부모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취업자 특별 전형에 불합격했을 때에는 일반 전형에 다시 한번 응시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 유의할 점, 또 고려할 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 제주시 평준화고 위주의 진학을 지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평준화고가 제주시에도 있고 제주시 동지역에 평준화고 8교가 있고 제주시 읍면 지역 또는 서귀포시 지역에 비평준화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데, 대학 진학 시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등에서 자녀에게 어떤 학교가 유리할지 하는 것들을 한번 모색하고, 긴 안목에서 동지역 평준화고를 선택할지 또는 비평준화고를 선택할지를 한번 생각한 후에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고입 원서 접수 시에 모든 전형 대상자는 반드시 원서를 제출합니다. 혹시 특례 입학이거나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또는 체육특기자, 특수교육 대상자는 원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런 학생들도 원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중지원 금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그 전기와 후기에 각각 1회씩 지원은 할 수 있으나, 전기에 지원한 후에 후기에 지원하는 학생은 전기에 불합격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기에 합격한 학생이 후기고에 다시 지원한다면 그 학생은 후기고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전기 합격도 취소됨을 아셔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국 단위 모집 고등학교에 자녀가 진학하게 될 때에는 그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시기 또는 입학 조건 같은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리익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원자가 또는 지원자 또는 학부모님이 학교 입학 담당 업무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 학업 수준 등을 고려해서 즐거운 학교 생활 또는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학교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한번더 드립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특색 사업이나 교육 과정도 검색하여 하여서 자녀에게 과연 적합한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녀가 진학하려는 학교의 교통편 또는 기숙사, 통학 거리 또는 학교 환경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고등학교 진학에서 멈추지 마시고, 대학 진학 또는 고졸 취업, 자녀가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긴 안목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자녀가 어떤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학부모님과 자녀의 대화 그리고 소통이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궁금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고교입시 정보방에 많은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므로 그곳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내용은 도교육청 학교교육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부모 고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